思ったより規模が。일본을발칵뒤집은횡령사건돈과사랑을향한욕망의회오리가몰아친다정성을다하는영화정기배송서비스무비리오더입니다금주배송영화종이달에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다고요지금바로소개해드릴게요평범한주부이자계약직은행원인우메자와리카그녀의업무는 VIP 고객의집을방문해은행상품을판매하는일인데요국사인이시대半年ごとの利息を楽しみに使うのも面白いと思うんです그런우메자와의고객인히라바야씨는성희롱발언을서슴지않는상대하기까다로운고객입니다그도作らなきゃできないだろ한껏불순해보이는고객의시선大丈夫ですか그때히라바야씨의손자코타가나타나위기를모면합니다퇴근후백화점에들른그녀는계약직전환기념으로남편에게시계를선물하는데これぐらい気軽なやつちょうど欲しかったんだ하지만자신의선물을싸구려취급하는듯한남편의모습에우메자와는상처를받습니다시간은흘러우메자와는우연히코타와다시마주치는데요그런데우메자와를보는코타의눈빛이심상치않습니다우메자와도그의시선을느낀듯한데요다음날고객과의업무를보고백화점에잠시들른우메자와는충동구매를하게되는데요하지만돈이부족하자우메자와는예금을위해받은고객의돈에손을댑니다곧바로돈을다시돌려놓지만우메자와는알수없는해방감을느끼는데요이사건을기점으로그녀의일탈은본격적으로시작됩니다퇴근길우메자와는또다시코타와마주치고서로에게강하게이끌린두사람은불륜관계로발전합니다이런사실도모른채출장을다녀온남편은우메자와에게명품시계를선물하는데요시계를선물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굳이고급시계를선물하는남편을보며그녀는자신의존재가치에대한회의감을느낍니다한편동료은행원아이카와는차장과자신의불륜사실을밝히며하고싶은건하고살아야하지않겠냐고말하는데요그런동료의조언을바로행동으로실천하는우메자와구독좋아요그러던어느날남편은전근소식을전하며그녀에게은행일을정리할것을통보합니다다음날업무차다시찾아간히라바야시네우메자와는코타에게빚이있다는사실을알게되고그빚이학자금때문이라는사실을안그녀는코타를도와주기로하는데요그녀는수기장부에의존하는은행시스템의허점을이용해히라바야시의돈을빼돌리게되고코타를위해횡령까지한그녀는이를핑계로상하이에갈수없다고말합니다그렇게훔친200만엔을코타에게건네는우메자와그녀는훔친돈으로코타를도우면서행복감을느끼는데요사랑과돈이라는쾌락에빠진우메자와는걷잡을수없는길로걸어가고그녀는점점더대범해져치매에걸린고객의돈300만엔까지훔치게됩니다그렇게그녀는훔친돈으로최고급호텔스위트룸에서
사치품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3박 4일 호텔에서 머물며 이용한 금액은 약 140만엔, 한화 1,400만원에 달했죠. 계속되는 부자 행세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범행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위조 증서를 직접 만들기까지 이릅니다. 그녀는 코타에게 새로운 집과 컴퓨터를 사주며 물심양면 그를 돕는데요. 그녀가 관여했다 소송의 서류だけが 분실してるんです. 충분 不自然だと思います. 우메자와가 취급한 전표만 없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창고 관리자 스미는 우메자와의 횡령을 알아채게 되고 保管したはずの証書はどこにあるのか. 이를 보고받은 차장은 우메자와를 추궁하는데 아이카와さんから聞きました. 2人のことは誰にも言いません. 오히려 우메자와는 차장의 불륜과 실적 조작을 빌미로 협박하고 来月には返しますので. 차장은 돈을 돌려놓는 조건으로 그녀의 범죄를 눈감아주게 됩니다. 그날 밤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간 코타의 집에서 그녀는 다른 여자와 있는 코타를 목격하고 오시마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사랑도 끝이 나는데요. 수근이でも 貸してもらえるものですか? 3000... 3000만ぐらいは... 그녀는 지금까지 횡령한 돈 3천만 엔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까지 알아보지만 결국엔 포기하고 우메자와는 은행에서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해 히라바야시를 찾아가 유혹까지 하게 되는데요. 작은 일탈로 시작한 그녀의 범죄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돈을 훔쳐가면서까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영화 종이달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서 진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데요. 돈으로 쌓은 행복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주부의 금융범죄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엔 숨겨진 수많은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은행 공금 횡령 사건을 모티브로 한 금주의 영화 종이 달.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바라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요주의 영화 유튜브에서 다양한 무비 리오더를 만나보세요.